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관가하고 있는 것. 시단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인생 자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자체 난이도가 뭐냐 하면 뭔가 이제 취업이나 먹고 사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줄어들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죠.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버디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예. 뭔가 그런 객관적인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뭔가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아니,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미래를 너무 밝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밝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밝은 뭔가 수치가 있어야 밝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좋아지는 게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좋아지는 게 없는데, 무조건 밝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좀 내년부터는 정말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예. 특히, 좀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으신 분들, 마이너스 통장에 좀 잔고가 많으신 분들, 대출금이 많으신 분들. 올해 어떻게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은 정말 빡실 겁니다. 예. 특히 푸어족 분들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올해같이 푸어족 했다가는 내년에 버티지 못할 겁니다. 내후년도 버티지 못하겠죠. 뭔가 이렇게 살림살이가 팍팍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어떤 그 자기만의 해결책 같은 것들이 좀잘안 보여요.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올해까지는 뭐 어떻게 버텼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정말 버티기 힘들 거니까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많이 벌리고. 특히 마이너스 만드시면 안 돼요. 은행 금리 무섭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뭐 최근에 나온 이제 GN7 그랜저. 그것도 이제 예약 판매 하잖아요. 인기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 예약 취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GN7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차들, 진짜 비싼 차들 예약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캐피탈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캐피탈 금리는 더 무섭거든요. 예. 네. 거기다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일시불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구입을 취소하는 사람들은 일시불로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에 현찰을 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만한 차를 단번에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에 최소 4천만 이상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내가 내야 될 돈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감당이 안될것 같으니까 차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 차를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구입을 취소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현명한 거죠. 내가 무리해서 신차라고 해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내 어떤 능력치를 가늠하지 못하고 질렀다가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럼 절단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사면 안 되겠다 싶어가 취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거는. 근데 감당할 능력이 안 돼도 차 갖고 싶어서 취소하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할 생각을 가진 청년들 많지 않을 거임. 부모님 잘 만난 청년들이나 SNS에서 자랑질하는 애들만 봐도 의지가 뚝 끊기고 그냥 워라밸 좋은 곳에서 내 취미만 몰두하며 필요한 만큼만 돋보면서 살아야지가 대부분의 마인드로 전락함. 또한 현재 기성세대들의 터세집도 너무 심함. 사회 초년생들한테서 꿀 빨아먹다가 실망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저만 해도 지금 자격증도 열심히 공부해서 따고 일도 열심히 배워서 하다가 회사가 내 인건비의 3분의 2는 그냥 후려치길래 도저히 못 참고 퇴사함. 근데 이 지역 같은 업종에 다른 회사들도 다 똑같은 직거래 중이고 그 사장들끼리 카르텔 형성되어 있음. 서울로 가는 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느끼고 요즘 서울로 가볼까 생각 많이 하는 중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임금 내 3분의 1을 후려칩니까? 임금이 좀 동결되거나 깎일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길래 3분의 2가 후려치지는 거죠? 그런 일자리가 있습니까? 나 그런 일자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떤 일을 하시길래, 3분의 1이면 한66% 아니에요?
신유프로가 깎여 나갑니까?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경쟁할 생각을 가진 선수들 많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많습니다.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태생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경쟁이란 것을 몸에 익었는데, 이제 청년 됐다고 해서 경쟁 안 하겠습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게다 경쟁이, 안 그래요? 먹고 사는 것도 경쟁이고, 알바하는 것도 경쟁이고, 시험에 통과하는 것도 경쟁이고, 살아가는 것도 경쟁이고, 출근하는 것도 경쟁이고, 다 경쟁입니다. 경쟁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경쟁 안 하면 아예 살 수가 없어, 그냥. 그냥 백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백수라 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몫을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직장을 가지고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공부부터 할 겁니다. 뭐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 잘 만난 청년들이나 SNS에서 자랑질하는 애들만 봐도 의지가 또 끊기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SNS 나오는 게 그러니까 SNS 그 모습에 나오는 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 그 SNS에 자랑질 말들도 껍데기만 자랑질하고, 예. 알맹이는 별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자랑질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워라밸 좋은 거 있어 내 취미만 몰두하고 필요한 만큼은 돈을 모으면 살아야지가 대부분의 마인드. 근데 그런 곳이 없어요. 워라밸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워라밸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뭐 공무원? 공무원 워라밸 좋지 않아. 막상 들어가면 내 취미에 몰두한다고요? 필요한 만큼만 돈 벌고 살아야지. 생각보다 필요한 돈이 많아요. 아무리 취미생활하고 내 살아야 될 것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혼자 살아도 돈이 많이 듭니다. 효모강의도 그렇잖아요. 효모강의도 뭐내 혼자 사는 것만 신경 쓰고 뭐개 키우고 이런 거 해도 내 취미에 몰두해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허덕이죠 지금. 워라밸만 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왜냐면 취미생활도 다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취미생활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워라밸 좋은 것은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워라밸 좋으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있습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돈을 많이 주면. 세상에 돈을 많이 주면서 워라밸을 지킨다. 그런 직장은 없어. 워라밸 있으면 당연히 돈이 적고, 돈이 많이 주는 데는 당연히 워라밸이 없고, 일을 빡세게 시키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쪼고, 보통 그런 것이죠. 이게 대부분의 마인드가 아닐 겁니다. 사람들도 알 겁니다. 워라밸 좋은 것은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지금 서울에 일하시는 분들이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투잡, 쓰리잡 하시는지 아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워라밸 좋은 직장을 갔는데 돈이 안 되는 거야. 서울의 어떤 물가를 봤을 경우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되겠지만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원룸을 탈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일 끝나고 와가지고 뭐 배달 알바나 아니면 주말에 택배 상하차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 엔전너가 증가했습니다. 막상 워라밸을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돈이 안 돼서 미래 대비가 안 돼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배달 이제 배미 커넥트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택배 상하차나 뭐 일당받이 한다거나 그런 분도 많아졌습니다. 왜냐? 아무리 워라밸이 좋아도 미래가 비전이 안 보이면 저것도 한계가 있어. 안 그래요? 이분은 도대체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건비 3분의 2가 날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노력 안 하고 살아야지, 뭐 편하게 살지 그런 건 아니야. 온라인에 그런 것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고 먹고 살려고 합니다. 자꾸 온라인에 이제 방구석 이제 개백스 분들 그런 분들이 자꾸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본인도 살아봐서 알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려면 일을 해야 되고, 워라밸 좋은 직장은 돈이 안 되고, 이거는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자, 그리고 서울로 가는 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느끼고 요즘 서울로 가볼까 생각 많이 하는 중. 근데 서울로 가더라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일하는 일자리가 서울에도 일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업종 구분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하는 일이 기술적인 분야나 산업적인 부분을 띄고 있으면 서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은 산업 간 거리가 먼 곳이거든요. 물론 뭐 다른 일자리 같은 거 했을 때 지방보다 서울이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서울이 나은 대신에 서울이 나가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방에 서울을 간다고 하면 약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벌어야 돼. 제가 봤을 때 100은 더 벌어야 돼, 지방 대비. 내가 지방에서 200을 받았으면 서울에서는 300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주는 직장이 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서울로 가잖아요. 그 서울로 가면 뭐 좋은 직장 다닐 것 같지만 막상 좋은 직장 다니는 곳은 별로 없고, 거기는 서울 토박이분들도 못 다녀요. 서울에 좋은 직장 다니는 건 보통 이제 네카로 쿠베, IT 회사나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 본사, 아니면 방송국, 언론사, 예, 네, 이런 곳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런 데다 다니지 않아요. 정말 스펙 좋고 능력 좋고 이런 사람들 다니겠죠. 그렇게 다니는 분들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다니냐? 서울에 있는 그런 빌딩 안에 있는 조소기업들. 서울도 조소기업이 많아요. 예. 네, 엄청 많아. 사무실 끼고 있는. 그런 조소기업 다니고 있어. 그런 조소기업 해봐야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 살면 또 내가 뭐, 자취해야 되잖아요. 자취하면 또 월세나 이거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비가 장난 아니에요. 그 나가는 돈까지 하면 꽤돈 많이 들어요. 진짜 그런 말 있어요. 서울에 살면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고.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서울에 지금 집값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서울은 서울이야. 지방 사람이 없는 살림에서 그돈 벌어 가지고 전셋집 마련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뭐 지방도 힘들겠지만 서울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올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의 분야가 서울에 있는지 없는지. 그럼 서울은 얼마나 주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부터 떼고 갔다가 원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고생만 할수 있어. 이분도 보니까 뭐 사는 일이 뭐 이렇게 잘 풀리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경쟁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건, 이거는 온라인에서만, 철저하게 온라인과 SNS에서만. 온라인의 SNS에서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전반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그 편협한 방식이에요. SNS에 자랑질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부모 잘 만난 사람 한 전체 20명 중에 한명 있을까요? 대부분 고만고만해. 그 SNS에 자랑 지내는 애들 중에 멀쩡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능력 좋은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 거기에 나와 있는 모습만 가지고 청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경쟁 안 하고 살아갈 것이다. 워라밸 좋은 데만 할 것이다. 워라밸 좋은 직장이 대한민국에 몇개 없잖아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게 가지시고, 너무 이제 온라인 쪽에 어떤 한정된 모습만 가지고 다 그럴 것이다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뭐 본인이 일하시면서 뭐 진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불만이 많다 선 치더라도 다른 분도 보면서 생각보다 대한민국에서 고군분투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